DJI Mini 3 Pro.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배터리 부족으로 두 번째 비상 착륙하여 추락한 영상입니다. 비상 착륙하는 자세한 영상은 영상 후반에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갈포입니다. 오늘은 최대 비행거리 테스트를 1시간 안에 이회하는 영상입니다. 지난번에는 8.6km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몇 km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RC화면에는 비행거리와 배터리 잔량이 각각 두 개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RC화면만 녹화합니다. 26층 아파트 옥상에서 바로 이륙 출발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온은 40도,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바람은 옆바람이며 비행속도는 36에서 37km 정도입니다. 영상 감상하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두 번의 테스트를 실시간 비교하였으며 비상착륙은 두 번째에서 하였습니다. 여기부터는 4배 속도로 재생합니다. 첫 번째 비행한 배터리가 새로 보상받은 배터리입니다. 1km. 여기부터는 정상 재생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테스트가 배터리 잔량과 신호의 세기가 차이가 있네요. 두 번째는 신호가 끊기면서 리턴 투 홈을 계속 시도합니다만 강제로 비행을 계속해봅니다. RDH. 6.5km. 두 번째 비행은 홈복귀를 하면서 첫 번째 비행과의 실시간 거리가 1km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Maximum distance 7,984 meters. 미니3가 최대 비행거리에 도달했다면서 더 이상 가지 않네요. 최대 비행거리 세팅을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비행은 강제로 비행을 계속합니다. 날씨의 세팅 변환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다시 첫 번째 비행을 계속해 봅니다. 로우 배터리 RDH. 강제로 첫 번째 비행을 계속해 봅니다. 날씨 화면의 세팅 값을 다시 확인해 보지만 이상이 없네요. 배터리 잔량 부족으로 혼복기를 합니다. 두 번째 비행은 이제 7km를 지나고 있네요. 배터리 레벨 low. Return to home. 아마 소프트웨어에서 8km 이하로 비행거리를 제한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비행은 계속 전진합니다. 첫 번째 비행은 세팅을 다시 해보고 혼복기를 합니다. 비행은 최종 혼복기를 시킵니다. 두 번째 비행이 7,984m에 도착하여 앞으로 가지 못하네요. 여기서 혼복기 영상은 편집합니다. 큰 화면이 첫 번째 비행입니다. 두
번째 비행이 배터리 잔량 경고가 뜨면서 착륙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 배터리 잔량이 2분 정도 남아서 비상 착륙을 사도합니다. 또 파손 또는 분실이 우려되네요. 비행은 아파트 옥상에 도착하여 착륙을 합니다. 두 번째 비행은 아파트 도착 1km 전에서 배터리 부족으로 밭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합니다. 배터리 잔량은 1분 정도네요. 이 영상은 두 번째 비행 비상 착륙 영상입니다. Critical low battery. Aircraft landing automatically. 착륙할 위치를 찾아서 미니3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찾으러 갑니다. 전봇대와 전선, 농수로가 보이네요. 저곳을 피해서 착륙시킵니다. 미니3는 GPS로 추적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